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기술원과 공동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IAEA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샘플의 2, 3차 분석 작업은 IAEA 산하 방사화학 연구소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진행합니다.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추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오염수 샘플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